이달의 유배왕이야. 비추 130 몇 개 먹었어. 아 맞다, 그 얘기 안 했네. 계속 먹이고 있구나. 가서 아까 보니까 150개 넘었던데. 이런. 어 그럼 그 개발순회님한테만 드리기 뭐하니까 저희한테 다. 이거 의리 초콜릿이잖아. 이거 명백히. 의리 초콜릿. 호유 넌 의리도 없냐? 아예 저 의리 없어. 사주 뭐지 잡지 보니까 등에 칼 꽂을 사람 2위던데 저. 편집장님 그래서 책 가방을 메고 다니시는 것 같아. 칼 꽂을까 봐. 웃긴다. 아. 본격 게시판 상담.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상담 시간인데요. 이번 주도 고민들이 아주 많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좀 가벼운 걸로 하나 선택했고요. 네네. 이거는 게시물을 해서 제가 골랐고, 2월 10일 날 마약사위님이 올려주신 글인데, 네. 요즘 무슨 희망으로 사시나요? 하고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제목은 되게 진지한데요. 네, 무슨 희망으로 사시나요? 매일 출근 집, 주말엔 밀린 영화 TV, 끝. 가끔 처자들에게 몹쓸 희망을 갖고 호구짓. 굉장히 짧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가끔 처자들에게 몹쓸 희망을 갖고 호구짓. 이 짧은 문장 안에 반전과 막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매일 출근 집. 그나마 이제 이분은 출근할 때가 있는 직장인이신 것 같고, 뭐 주말에는 이제 TV, 뭐 영화, 뭐 게임 그런 거 하시겠죠. 그리고 가끔 처자들에게 몹쓸 희망을 갖고 호구짓을 한다. 호구짓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픈 표현이긴 했는데 이게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댓글 중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등번호 9번 분이라는 분은 내일이면 내 몸 상태가 돌아오겠지 하는 희망으로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런 분도 계셨었고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닌가요? 예, 또 뭐 손자를 안아보려는 희망. 어쩌면 호요님 부모님 같은 하신 분인지도 모르겠고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희망이 없어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괴로울 뿐이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한 말씀이었던 것도 같고. 네. 뭐 딸아이 얼굴 보고 산다, 아들 얼굴 보고 산다, 뭐 이제 그런 의견도 많았었고. 또 뭐 재밌게 사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그냥 뭐 재밌지 않나요? 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댓글들도 있었고. 뭐 베르세르크 완결을 볼 희망으로 산다. 꽤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도 들기도 하고. 예, 이거는 아무튼 뭐 요즘 워낙 희망을 가질 일이 드문 세상이 돼버렸다 보니까 네. 이런 글에도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그래서 뽑아봤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고민도 역시 제가 게시글에서 뭐 선택을 했고요. 네. 제목이 소개팅에서 까였는데 충격이 큽니다. 가로치고 진지라고 이렇게 딱 해놓았어요. 정말 진지하게 충격을 먹으셨나 봐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 쓰네요. 너무 속상해서. 32살 처자입니다. 36살 남자랑 소개팅을 했습니다. 만나기 전에 전화번호 받아서 통화하고 톡 며칠 했습니다. 약속 잡고 카페에서 만났는데 남자가 저를 보자마자 아닌 것 같으니까 일어날게요. 하고 가시더군요. 벙 쪄서 집에 와서 주선자에게 말했는데 1시간 후 주선자가 제가 까인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네. 오, 재밌어. 네. 네, 까인 이유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남겨주셨어요. 네. 이게 남자 말이라는 건데요. 네. 첫 번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나갔는데 외모가 자기 취향이 아니다. 두 번째, 솔직히 강남 여자들만 만나다 보니 내 눈이 높다. 뭐야? 네. 세 번째, 딱 봐서 느낌 없으면 더 볼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매너 따지며 시간 낭비하는 거 싫다. 네 번째, 어느 정도 적당해야 커피라도 마시지. 자기 기준엔 너무 못생겼다. 뭐야, 왜 1번이랑 똑같은 말 하는 거야? 네, 약간 1번,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니 네. 취향이 아니라고 처음엔 얘기했는데 생각하다 보니 화가 난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네, 너무 노골적이어서 아무튼 당혹스럽게 합니다만. 다섯 번째, 소개팅에 치마 안 입고 오는 여자 싫다. 와, 이건 아니다. 꼰대 아니에요 이거? 까지. 웬만한 바지가 더 좋은데? 이런 네. 흰 바지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좀. 물론 흰 바지란 말을 안 하지. 네. 그래서 정리를 하시기를 솔직히
제가 객관적으로 예쁜 얼굴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제 외모에 만족하고 행복해했는데 충격이 커서인지 많이 비참하네요. 외출 잘하고 사람도 잘 만나고 살았는데 자신감 급락입니다. 그러게. 회사에서 일도 집중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추스릴까요? 라고 이제 고민을 남겨주셔서 뭐 많은 분들이 대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달렸네요. 네. 거의 뭐 한 3, 400개 이상의 댓글이 지금 달렸었고 405개 지금. 예, 405개. 예. 거기서 이렇게 뭐 많이 의견 남겨주셨고 이거는 사실 뭐 외모의 문제를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대방 남성분의 매너 문제인 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인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사람 대 사람 간에 어떻게 네.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근데 주선자가 정리를 해서 네. 다 말을 해줬네요.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나? 이거는 별로 주선자랑 사이가 안 좋지 않을까. 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네. 이제 어느 정도 뭐 돌려 말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서 좀 편집을 하거나 네, 뭉개거나 그러게요. 이제 그럴 네. 수 있는 건데. 이걸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건 이상한. 네, 그 주선자하고도의 관계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선자하고 인연 끊을 각인데. 그러니까. 그러게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최근에 뭐 저는 소개팅이라는 것 자체가 하도 요원한 일이어갖고. 저도 소개팅 해본 적 없어요. 전 대학교 네. 1학년 때 딱 한번 해보고 그랬어요. 네. 그때 혹시 뭐 외모 관련해갖고 무슨 트러블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랐는데 제가 네. 상대방한테. 했던 그 말들이 저는 뭐 언제 뭐 주말에 뭐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약속이 있어서 약속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약간 그분한테는 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처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약속 있다 그랬거든요. 그분 외모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애프터는? 네. 애프터는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따로 뭐 따로 이렇게. 없었고. 네.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몇 년 전에 이야기를. 그분이 들으실까요? 네. 들을 수 있겠죠. 목소리가 정말 예쁜 여자였어 하면서. 어? 이 목소리는. 네.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고민의 문제라기보다 불운의 문제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또 다른 남성분이 또 그 반대의 입장에서 어떤 사연을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개매너 소개팅남 글을 읽고 생각난 개매너 소개팅녀. 예, 이분은 부셔 열자라는 분이 예, 2월 11일 날 올려주신 글이에요. 네. 이분은 이제 음슴체로 이게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제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소개팅녀를 만남. 20여 분 정도 매너에 입각하여 말을 걸어도 나만 이야기하고 대화가 거의 없음. 30여 분도 못 되어 쪼개지기로 쿨하게 합의. 여기서 빡쳤던 건 10대도 20대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해도 나보다 더 했을 30대 중반이 되어서 상대가 말을 해도 옆이나 밑을 보며 댓글을 안 왔다는 것. 이것도 비매너. 그렇나 봐요. 애도 아니고요. 예. 아무튼 이분은 여성분이었다는 거. 이거 지금 글 쓰신 분은 남성분이었고요. 서점에 책을 사러 간다고 하는데 서점 가는 길이 내가 집에 가는 길 동선과 일치해서 어쩌다 보니 같은 쪽으로 걷게 됨. 뻘쭘. 왜 따라오냐고 지랄. 아이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이분 표현대로라면 왜 따라오냐고 지랄. 이때는 말 진짜 참 잘하대. 막 뭐 그런 표현도 있었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집 가는 길입니다 해도 안 믿는 눈치로 계속 뒤돌아보며 내가 따라오나 확인. 진상료 때문에 이유 없이 화장실에 가서 10분 대기하다 나와서 집에 감. 화장실에서 네. 숨어있었어. 먼저 간다고 하시지. 오해받는 것 같으니까 아마 이분이 그랬나 봐요. 나름 또 그래도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버럭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고. 착하신 분이네요. 네. 집에 오는 길에 기분이 너무 더러운데 소개한 분한테 왜 싫다는데 따라간다고 문자. 왜 싫다고 하는데 따라갔냐고.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인기녀 따라다니는 스토커 찌질남이 되고 아니라고 해도 구차한 그러니까. 변명처럼 들릴 뿐. 네, 서른 중반 넘어서 소개팅 5번 하면 한 번은 미친 X들이 걸렸는데 그게 대한민국 여성 중 읽어야겠다. 그냥 미친년 비율은 아니고 신목간 30중반 노처녀들 중 미친년 비율 비중이라고 봄. 굉장히 분석을 좀 하시고 계신데요. 아,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위로가 되지. 네,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글 쓰니 외모가 너무 추악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분들을 위해 셀프를 공개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저는 소개팅 나온 여자가 아무리 추악해도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매너는 칼같이 지키는 성격이라서 매너 없는 남자나 여자들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소개팅녀보다 내가 10배는 더 이쁘게 생겼습니다. 미소녀? 이건 뭐 확인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네. 의미 없다. 아무튼, 예, 뭐, 그 소개팅
나가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외모일 테니까 네.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뭐 판단을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근데 이제 외모만 보겠다라는 또 그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네.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혹은 외모가 뭐 기준 이하면은 이 사람은 나랑 인연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유치하다. 뭐 매너를 따지기 전에 이 사람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좁다, 협소하다, 생각이 짧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하고는 뭐 잘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분명히 트러블이 생겼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어쨌거나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네. 자존감이 딱.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아니구나. 아까 그 여자분은 자존감이 진짜 떨어지고 이분은 이제 좀 짜증, 이 남자분은 좀 짜증이 나고. 네. 아까 그쵸.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존감 떨어지죠. 자존감. 네.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요. 네. 하필 길마저도 동성일치해갖고 네. 이분은 또 스토커까지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최근 영화 중에 네. 킹스맨의 네. 명대사 네. 있잖아요. 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럴 때는 멘탈 관리를 또 잘 해야 된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개팅 관련해서도 카톡 캡처 같은 거 많이 올라오는데 최근에 멘탈 잘 추스리는 사람 해가지고 네. 소개팅 형한테 잘 들어가셨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씹어요. 일도 안 없어지고 그리고 또 뭐 오늘 아침 뭐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문자 보내 또 씹어요. 네. 일도 안 없어지고 네. 근데 그 다음이 차단합니다. 알아서 먼저. 네. 네.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셀프로 차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뭐라 하기도 전에 그 비즈니스 쪽에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그 식당 같은 데서 네. 웨이터를 네. 대하는 태도로 그 아마 실험을 했었다고 하죠. 이제 네. 물을 엎질렀을 때 반응하는 걸 봐서 네. 웨이터한테도 잘하면 아 이건 계약을 해도 된다라는 만약 그런 걸 또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실험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도 최악이고 네. 간단히 말해서 자기보다 의린 사람한테 어떻게 네. 하는지를 보고 네. 그 사람을 판단한다 그런 거겠죠.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가끔 사람 같은 걸 좀 판단할 때 되게 웃기지만 신발을 봐요. 아, 그러니까 신발이요? 그 신발의 디자인이나 신발 취향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옷보다는 신발을 보고 아 이런 성격의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제 신발은 어떤가요? 네. 오늘 제가 눈여겨보질 못했는데요. 네. 제가 기본적으로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겨울철에 여성분들이 부츠를 신으면 왠지 예전에 무슨 그런 체육 동영상 탓이 큰지 아 여성 부츠를 신으신 여성분들은 왠지 좀 성적으로 개방된 분들이 아닐까? 그거 저 지난주에 부츠 아, 그래 이럴 수가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선입견 예전에 벙커기스키 편견 편에 쓰셨던 네 그거 있었어요. 읽었어요. 네. 네. 뭐 투게팅 때는 주로 처음 그 첫인상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런 뭔가 센 느낌의 그런 거를 안 이렇게 겉모습에 좀 너무 그렇게 장착을 안 하고 가는 게 좋다 이런 센 화장이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그리고 그 신발 이야기 하셨는데 그 뭐지? 셰익스피어가 그랬대요. 그 어떤 사람 보려면 지갑은 돈이 되는 한 지갑은 정말 좋은 거 가지고 다녀라 뭐 이런 소리가 이 소리를 했다는데 셰익스피어요? 셰익스 이거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이게 어쨌든 셰익스피어가 그랬대요. 어쨌든 저도 자존감이 좀 낮아졌을 때는 자기 스스로 좋은 좀 옷도 예쁘게 다시 한번 입어보고 뭐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비싼 것도 한번 걸쳐보고. 이게 저는 이제 매너가 없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을들한테 뭔가 갑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 의심되는 게 그 두뇌예요. 두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세상이 이제 그 변화 가능성이라는 게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거나 아니면 뭐 일을 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이게 외모가 변할 수도 있고 뭐 성격이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외모 하나 때문에 누군가를 이제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당장에는 뭐 웨이터기 때문에 혹은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안 하는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무시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뭔가 확신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비판하게 되는데 예, 그 여러분들도 이거는 한번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기 전에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무식하다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면들을 마음껏 비웃어줘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쪽지로 왔던 내용인데요. 네. 속상하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집권 여당에 표받친 경상도 지역. 최근 사드 문제가 생기면서 사드를 대구에 놓으라거나 또는 경상도 지역의 새누리 압도적 지지 현상에 대해 싸잡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은 속상하네요. 외롭게 버티시는 경상도 지역 딴개 분들이나 야권 지지자들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전라도 지역이 손해를 많이 봐오고 지역 감정으로도 경상도 지역이 이득을 봐온 건 저도 동의하지만 현재의 경상도 비난 발언은 감수하라는 등의 표현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종차별성 글에는 민감히 반응하면서 특정 지역 싸잡아 비난할 땐 또 서로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제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 당연히 고민할 만하죠. 네. 성급한 일반화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이제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걸 텐데 왜 성급한 일반화를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경상도 지역에 몇 명이 그러는 건데 마치 경상도 지역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혹은 반대로 전라도 사람이 몇 명이 그런 건데 왜 모든 전라도 사람이 그런 것처럼 뭐 이런 예는 많죠. 뭐 일본 사람들, 뭐 흑인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자기가 옳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말이 누가 이렇게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옳은 말이 되게끔 하려면 그런 나의 전제, 나의 그 편견이 아주 일반적인 어떤 진리가 돼야만 내 말이 옳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기가 옳고 싶어서 그야말로 외로워서 예, 인정받고 싶어서라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성급한 일반화에 네. 대해서 최근에 들은 생각인데요. 네. 요새 하도 이 정보가 넘쳐나고 봐야 될 거 내가 이걸 안 보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리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되게 빨리빨리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이게 어떻게 빨리 마무리가 되는지를 네. 사람들이 좀 강박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편이 있긴 한데 네. 가끔 무슨 취재 때문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뭔가 더 깊숙이 조사해보고 알아보면은 그 이면에나 그 수면 아래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좀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네. 딴 거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렇죠. 이제 좀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충분한 과정이 없이 빨리 이제 인정받고 싶거나 빨리 뭔가 거기다가 그 자기의 의견을 그럴듯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나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은 생략한 채로 어떤 달콤한 결과물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네. 좀 있죠. 네. 네. 예, 그리고 오늘의 이제 메인 고민인데요. 네. 예, 이분도 역시 쪽지로 이제 보내주셨던 건데.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울산 분이세요. 서울 울산 장거리 연애지만 서로 굉장히 좋아요. 재밌게 잘 만나고 있어요. 뭐 서로 시기가 차서인지 벌써부터 서로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모든 것이 잘 맞아요. 제가 적지 않은 수의 이성을 만나봤지만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해요. 이 사람이다 싶어요. 정말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다 싶어요. 와. 서로 집에서도 얼른 결혼하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도저히 울산에는 못 내려오겠다고 하네요. 차라리 주말 부부를 하자고. 이제 1년차 직장인인데 어디 가서 이직하기도 어렵고 예, 여자친구분 얘기죠.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도 않다고 하네요. 저도 도저히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울산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물려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버리고 도저히 서울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정말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다 관두고 서울 가서 일자리나 알아볼까 싶은 날도 있었는데 그건 또 여자친구가 참으라고 하네요. 이번 연휴에 이야기하면서 서로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답은 정해져 있죠. 1번 주말 부부를 한다. 2번 헤어진다.
주말 부부는 정말 싫고 어떻게 꼬셔서 데리고 내려오고 싶네요. 어떻게든. 하지만 얄팍한 방법으로 그녀를 꼬셔서 남은 여생을 울산에서 보내게 한다면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일 거예요. 착한 척하려는 건 아닌데 상대방도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어차피 그녀가 그녀의 생활을 포기하고 울산에 와야 저는 가장 행복할 텐데 저도 알아요. 엄청 모순이라는 거.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그녀를 잘 꼬셔서 울산에 데리고 내려올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예상 답변도 써주셨어요. 예상 답변. 그녀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게 만드세요. 빠져서 미치게끔. 없이는 못 살게끔 만드세요. 라고 네,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제 네. 인턴을 저는 이제 전공 때문에 네. 제 친구나 선배분들 또 주변에 울산 여수 대산에 많아요. 네. 석유화학 회사들이 아, 전부 거기 몰려 있기 네.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 가가지고 몇 달 생활을 했는데 이제 돌았어요. 뭐 대전 연구소에도 갔다가 뭐 여수 울산 뭐 이렇게 돌았는데 공장마다 죄다 주말 부페예요. 아,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못할 짓이요? 저는 딱 그때, 아, 나는 이 전공은 아니고 내 사업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연애도 할 겸? 아, 주말 부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아, 그냥, 아, 다 기러기 아빠예요, 다 기러기 네. 아빠. 그 지역 분들은 다 대체로 다 그러시겠네요. 아니, 참, 그걸 보면서 저는 한 달 보름이 있었어요, 제가. 인턴으로. 6주 있었는데, 인턴으로. 이렇게는. 다시는 그 동네를 가지 않으니까. 아, 그렇다면 개발 소장님 입장에서는? 네. 이 주말 부부, 주말 연애는 거의 불가능한 거니까. 네, 저도 뭐 또 그런 뭐 비슷한 뭐 경험을 겪기도 했는데 저라면 헤어지겠어요. 차라리 헤어지겠다. 네. 그래서 두 분 다 여자분한테도 그 여자분의 그 뭐 지금 하는 서울에서의 생활이나 네. 그 뭐 직장 생활 또 인생 뭐 이런 거를 또 포기하고 네. 잠깐일 수 있는 그 선택을 해서 따라 내려가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연애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연애를 어떻게 괜찮다. 하고 있길래 주말 연 주말 부부는 싫다는 거죠? 주말 부부 네. 그냥 계속 연애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이분의 고민은 좀 약간 복합적이에요. 네.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사랑을 하는 분이 생겼고 굉장히 특별한 분이 생겼고 이제 그분은 서울에 계시고 본인은 울산에 있고 그분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만족해 하고 있고 고민을 주신 남자분도 울산에서 나름 이제 부모님의 사업을 이제 네. 이어받아 갖고 해야 하는. 그게 굉장히 유리한 뭔가 조건도 돼 있는 거죠?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같이 있고 싶으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사업 같은 거를 포기하고 본인이 서울로 올라오던가. 물론 이제 가장 고민 주신 분이 원하는 건 서울에 계신 분이 서울에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여자분이 울산에 와서 같이 결혼해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여성분도 그걸 원하지는 않고 본인도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린 보기가 헤어지느냐 주말 부부를 하느냐 이제 그런 두 가지였었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만약 이런 남성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연애만 한다. 그러니까 아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결혼을 못 한다고 해서 헤어져야 되나요? 더 이 시기를 더 늘려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냥 연애를 더 하다가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서울에서 지금 1년 차라고 하셨는데 한 3년 차가 되면 생각이 또 바뀔 맞아요. 수가 있고 여자분이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네. 그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되나 급하게 막 지금 남자분이 일단은? 결혼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쩌면 그 남성들의 연애 심리의 어떤 전형적인 면이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건지도 몰라요. 소위 그러니까, 네, 주말 부부, 그러니까 주말 연애라고 하면 평일날 못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일날 내가 못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일날 감시를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좀 불안한 분도 할 수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그 여성에 대한 소유욕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연애를 하게 되면 주말 부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내 여자친구는 바람을 필 거다. 불안한 것 같아. 이분 얘기 중에 분명히 그게 있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 만난 것 같다. 맞아요. 그런데 매일 같이 못 있기 때문에 그럼 헤어져야 된다.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그쵸.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옆에서 소유해야 된다. 정말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못 견뎌서 지금 고민이 되는 건 아닌지 내 옆에 없을 때 고통스러운 거를 그게 마치 사랑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동안 함께 해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관성적인 사랑
혹은 또 미안하거나 고마운 거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미안한 마음 혹은 고마운 마음을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 안에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미안하거나 고마움 때문에 결혼을 해야지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럼 여기서 누가 편집장님한테 그럼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고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 네,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 사랑은 공존이죠. 공존이 사랑의 가장 완성된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본질적인 거죠. 왜냐하면 같이 존재해야 그 다음에 뭐 사랑을 하든 뭐 미움을 하든 싸우든 싸웠다가 다시 화해를 하든 화해했다가 또 싸울 수 있겠지만 그 그러니까 공존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예, 사랑을 하는 사람들끼리 가장 먼저 이렇게 지켜줘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 같아요. 공존이라고만 말하면 너무 좀 미적지근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제는 공존을 깔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최근에 그런 그 폭력 보도 뭐 사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뭐 데이트 폭력도 있고 그 왜 무슨 뭐 그 애인이 변심하면 쫓아가서 무슨 염산을 뿌리고 테러를 하고 네. 저 그게 과연 사랑이 아닐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지만 굉장히 병신 같은 사랑인 거죠. 공존할 줄을 모르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마치 무슨 전쟁놀이처럼 싸움처럼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거나 저 이 사람은 절대로 내 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공존을 지향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존재만 이제 우선시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고 그게 뭔가 굉장히 상처받은 그 사람의 어떤 뜨거운 뭐 사랑 표현인 것처럼 착각하는 굉장히 병신 같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을 갖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린애라도 할 수 있고 아주 바보라도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예전에 이제 사랑을 불에다가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불이 사랑 같은 거라면 불은 이제 그 춥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이렇게 밝혀주는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 불에 너무 가까이 가면 자기 몸을 대잖아요. 화상을 입고 죽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 불을 남의 몸에 지지면 남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정말 사랑이 불 같은 건지도 몰라요.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거지만 그걸 가지려고 너무 가까이 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사랑일 수 있는 거죠. 공존이 우리 아까 얘기 나왔던 뭐 이제 외모 때문에 뭐 소개팅해서 이렇게 뭐 낭패를 겪었던 분 뭐 매너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쩌면 그 사랑을 지속시키게 하는 그리고 공존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은 맞을 거예요. 외모나 뭐 학벌, 뭐 돈, 명예 뭐 그런 것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모나 돈, 학벌, 명예 그런 것들이 사람들 간에 공존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혹은 사랑받고 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도구는 될 수 있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목적 자체로 혼동하고 하거든요. 그 왜 저런 말씀 있었잖아요. 그 매너를 지킨다는 거. 외모와 관련 없이 매너를 지킨다는 거. 근데 또 거기서 또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사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았는데 이제 어떤 습관적 매너,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비즈니스적인 어떤 뭐 습관 때문에 굉장히 뭐 좋게 대해줬다. 그러면 이제 또 본인은 굉장히 젠틀하게 신사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또 상대방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야 편하게 막 네, 처음엔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주더니 나중 가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 뭐 앞뒤가 다르더라.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매너 때문에 그냥 만남을 몇 번 더 이었는데 또 못 봤던 뭐 그런 장점들이 보이면서 또 새로운 형국의 연애가 펼쳐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변하니까 사랑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네, 그 영화 이거 되게 유명한 제자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저 예전에는 그 말이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네.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의 아. 소유욕. 그 소유욕이 정말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그런 식으로 마치 시적으로 맞추지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에는 사랑은 정말 변하니까 사랑이고 변해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만약에 두 사람 A와 B가 만났을 때 A와 B가 같이 발전적으로 변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모습을 서로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게 아마 가장 이상적인 변화일 거예요. 맞아요. 제일 이상적이네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기적 같은 일인 거고. 아유, 그 정도까지. 네. 그럴 수도 있죠. 둘 다 안 변한 채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지지리 공상을 떨면서 관계를 이어가던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변하는데 다른 한쪽은 따라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엇갈리는 방향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에이, 뭐 기적까지요. 전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아 지금 남자친구랑? 네. 아. 둘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그 호요 PD는 그 사주에 보면은 잘생긴 사람만 나타내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그거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그 바람직한 거라고 봐요. 나는 그 호요 PD의 사주가 가장 좋은 사주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근데 이건 이제 제가 그 사연에서 이분이 정말 사랑을 하는 걸까라고 의심을 했을 때 드릴 수 있었던 말씀이었고 네. 이제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거라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결혼. 서울이나 울산에서 뭐 같이 지지고 볶고 이제 생활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희생이라고 하는 이제 조건이 지금 딸려 있는 거잖아요. 네. 누구 한쪽이 그 거주지를 옮겨야 되거나 이미 친한 사람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먼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제 그런 뭐 적지 않은 희생이 따르게 되는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그런 결혼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맞아요. 희생이 돼버리면 누군가가 이제 결혼 전에 희생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마치 어떤 주식회사의 지분처럼 뭔가를 다시 돌려받아야 될 어떤 권리처럼 여겨지거나 그러게요. 예, 어떤 특약사항처럼 여겨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부채? 뭐 그렇죠. 부채의식처럼. 네. 예. 그러니까 두 분 중에 누구도 희생을 하지 않는 결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주말부부가 돼야겠죠. 주말부부가 돼서 뭐 가끔 주말에 만나서 연애도 하고 뭐 좋을 수 있죠. 예. 근데 여전히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크신 이유는 역시 바람이 날까 봐.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또 네. 어른들이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제 두 번째 전제는 정말 사랑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그 깔았을 때 그때는 뭐 부모님이 반대를 하든 무슨 뭐 대통령이 반대를 하든 쌩까고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못 보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게 더 좋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일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도 뭐 장난처럼 말했지만 둘 다 바람이 날 수도 있고 그때는 그럼 또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정말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서로 간에 이렇게 쌍방 이렇게 바람을 피면서 살 것인가 뭐 그런 또 아주 또 디테일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어쨌거나 결혼 후에 문제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을 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연애를 그냥 할 수 있겠죠. 아까 네, 여성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연애만 하는 거. 그래도 되죠. 이거 일종의 유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장 모순된 어떤 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헤어질 것이냐 아니면 주말 부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개의 보기인데 두 개의 보기가 일안 아니면 이 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스스로가 어쩌면 결론을 내린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게 뭐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건 정말 결혼을 염두에만 두고 맞아요. 하는 결정이죠.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분이 이제 사연 중에 이제 모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모순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순 자체가 나쁜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모순은 이제 불필요한 모순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지
완전 삶이 그 완전 무결하게 모순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그 폭력을 쓰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거의 모든 생물들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폭력을 사용을 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는 이제 먹는 거. 우리가 먹는 뭐 소나 돼지나 뭐 쌀이나 뭐 과일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 다른 나 아닌 다른 생물한테 대체로는 폭력을 가해갖고 그 폭력을 이용해서 그걸 섭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굉장히 복잡 미묘한데 이 기본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순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모순을 아예 인식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모순을 최대한 줄이는 거는 물론 좋은데 내 모순을 줄여서 남의 모순에 분노하는 것보다 나의 모순이 있는 만큼 남의 모순을 인정해 주는 게 오히려 덜 모순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담 주신 분들은 그 자기가 모순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상대방도 모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뭐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순들 그렇죠. 그런 현실의 모순들을 그냥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이분한테는 덜 모순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예상 답변이라고 네. 거의 마지막에 써주신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첫 번째 이미 은연중에 이분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세요라고 예상 답변을 적어주셨잖아요. 네. 덜 사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별로 이거는 아직은. 네, 아마 은연중에 자신도 자신이 여자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자분이 예, 이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걸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이걸 은연중에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불안감 때문에 그걸 결혼을 해서 옆에 데리고 네. 있고 싶은. 왜냐하면 남자분이 여성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딱 예상 답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모든 걸 그런 뭔가 좀 설명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결혼을 좀 나중에 하시더라도 벌 수 있을 때 둘이 바짝 버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기도 하죠. 네.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한 하시는 게 아닌가. 네. 약간.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저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라. 네. 너무 미리 걱정하시는 것 같고 어쩌면 지금 고민을 주신 분은 사랑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생각 가능한 의심들, 걱정들, 혹은 명분들 그런 거와 지금 어쩌면 가장 그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고민은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때 가서 정말 그런 일이 결정적인 일이 생길 때 그때 판단하고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딴지의 기사 중에 덜 사랑하는 게 이기는 거다. 이제 그런 취지의 기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 기사의 이 말이 어떤 영화 대사로도 쓰인 적이 있었는데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덜 사랑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네. 그렇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을이 된다. 뭐 이제 그런 건데 요즘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더 사랑하는 게 후회가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네, 더 사랑하는 게 상처도 덜 받고 나중에 후회도 없고 네, 미련도 없게 되고 네. 헤어지기도 쉬워요. 더 사랑하는 게. 맞아요. 네. 좀 그러니까. 네, 그 말씀을 고민 상담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헤어지세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컷 네. 실컷 놀다 헤어지세요. 이건 아까 전제 1번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정말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헤어진 다음에 다른 좋은 분 만나도 되죠. 예쁜 사랑하세요. 그 단물을 쪽쪽. 사랑 전문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발렌타인데이 아주 걸맞는 예, 그런 사연이 좀 올라왔고 단물 빠지면. 예. 초콜릿은 단물 빠지기는 확 삼킬 수나 있지. 지금 1년 됐다고 그랬네요 아까. 그런 말 있었나요? 그런 말 1년 차라고 직장 다니는 직장 다니는 여자분이. 네. 저는 이게 얼마나 사귀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도 좀 더 만나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예, 네, 아무튼 오늘 뭐 그 답변 주신 것들 다 참고하셔갖고 헤어지는 거 말도 안 돼. 뭔 상관이야. 예, 네, 밥이나 먹으러 가죠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이것은 외로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위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것이 자위행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더 큰 비극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남들 보는 눈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허세입니다. 그리고 허세는 일종의 구애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실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허세는 결국 남에게 잘 보이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허세가 용서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점일 것 같습니다. 이상 거부렸습니다.